4월 30일 오늘의 일기. 오늘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, 바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애진분들과 첫 대면 팬미팅을 하는 날이었다.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애진분들 실제로 만나서 팬사인이 이제 엔커넥트 다음으로 팬사인회를 해봤는데, 정말 항상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진짜 팬분들이 앞에 있으면 뭔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힘든 거를 잘못 느끼게 되는 것 같다. 이게 확실히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너무 이런 뭔가 아쉽기도 하고, 왜냐면 원래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못하고, 또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못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엄청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,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가장 큰것 같다. 뭔가 진짜 어떤 느낌인지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또 오늘 너무 이제 엔진분들도 재밌게 잘 해주시고, 그리고 처음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, 생각보다 우리 팬미팅이 처음인 그런 엔진분들도 많고, 그리고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한것 같다. 대신 이제 아무래도 상황 때문에 앞에 이, 뭐라 해야 되지, 이걸? 아크릴판 같은 게 있어서 목소리가 잘안 들리긴 했는데, 그래도 이게 어디냐고 좀 보고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정말 첫 팬사, 대면 팬사 정말 잘 오늘 끝냈고, 그리고 또 오늘 뮤직뱅크도 컴백하고 처음으로 나갔고, 아 그리고 이제 컴백을 드디어 엠카 이제 방송 이제 음방은 이제 엠카부터 처음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, 혹시 막 그렇게 확실히 좀 음방 도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다. 이제 어쨌든 엔진분들이 계속 뭔가 우리의 무대를 봐주시고,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음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니까 엔진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. 요즘에는 뭐 그냥 확실히 공백기 때는 조금 뭐 연습에 좀 몰두하고,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활동기 때는 좀더 재밌는 것 같아. 오히려 이제 엔진분들의 반응도 보는 것도 재밌고, 무대하는 것도, 물론 이제 드렁크데이즈들 이번에 안무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뮤직뱅크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. 이제 체력상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,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, 물론 좀 아쉬움이 남았을 때는 살짝 기분도 좀 다운되고, 하지만 또 이제 음방하고 나서 팬분들 만나니까 다시 기분 좋아지고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같다. 다음에도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면 되는 거니까. 어쨌든 뭐 앞으로 활동 많이 남았고, 그리고 무대는 뭐 드렁크데이즈드 무대는 뭐라 해야 되지, 약간 이제 눈 감고 할 정도로 많이 할 테니까
그래도 오늘 이제 엔진분들 봤는데 정말 다 많이 늘었다고 해주셔서 이제 옛날에 그 영상 일기를 이제 보면은 연습 때 이제 연습 때 영상 연습하고 영상을 찍을 때좀 많이 늘었다는 걸 엔진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어쨌든 이뤄냈으니까 그런 부분 정말 뭔가 만족스럽고 좋은 것 같다. 어쨌든 아직 내 생각에 100%를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도 여러분들이 더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. 어쨌든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진짜 무대까지 보여드리면은 뭐 엔진분들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뭔가 되게 힘이 많이 날것 같다. 오늘 영상 얘기는 끝. 안녕.